지난 3월 18일 11살 어린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현장. 등교 시간이 되자 정문 앞이 학부모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. 아이 손을 꼭 쥐고 온 부모는 아이 이마에 입맞춤을 한 뒤 학교로 들여보냅니다.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도 저만치 들어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. 경찰과 자원봉사자까지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힘을 보태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. 그래도 불안한 건 불안한 게 있죠.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거예요? 차를 우회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냥 저는 그냥 차 교통편이나 이런 게 다 그냥 불편한 것 같아요.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이왕이면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은 생각도 있고. 실제로 등교길은 위험 요소가 여전합니다. 사고가 발생했던 정문 앞 횡단보도.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꼬리물기 차량이 버티고 있습니다. 집채만한 화물차가 오가는 도로인데 제한속도는 50km로 설정돼 있습니다. 관련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. 저는 무조건 30인 줄 알았잖아요. 근데 50이라고 해갖고 뭐 이런 데가 있나, 이게 왜 이렇게 됐나, 저희 식구끼리 많이 얘기했죠, 집에서. 아, 개선돼야 된다. 예. 네. 상황은 여기뿐이 아닙니다. 중구 답동의 한 초등학교. 이곳 역시 제한속도가 50km로 설정돼 있습니다. 부모는 불안합니다. 왜 50km로 돼 있는지, 30km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30km로 혹시 되는지 그것도 많이 걱정이긴 하고요. 빨리 애들 다니는 데는 이렇게 지금 직장맘들은 애들하고 같이 다니지도 못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.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초등학교 앞. 안내 표지판에는 제한속도가 60km로 적혀 있습니다. 남동구 서창동의 한 초등학교 앞은 50km. 동구 송현동의 한 초등학교 앞은 40km로 설정돼 있습니다.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제각각 설정한 겁니다. 일괄적으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게 어렵다면 등하교 시간이라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통수 하교 시간이 12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스쿨존 사고가 많다는데 이 도로도 그 큰 대형 차량에 대한 어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40km를 한 30km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합니다.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까지 제정했지만 또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. 스쿨존 내 통행속도 30km를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.